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주형입니다. 자, 오늘은 모두를 위한 주짓수 모주 2탄입니다. 네, 어색하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주짓수를 하면 모두 만두기가 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호주형 모시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일반인 관점에서 만두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 스스로가 만두기 전혀 없습니다. 잘 보이는 사람 보죠. 저는 만두기가 되다가 말하는데요. 이게 일단 뭐 일반 직장인의 시선을 바라보면 회사에선 만두기가 되든 말든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두기 되면 좀 일 덜 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만두기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인 직장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만두기는 뭐 크게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주제는 만두기가 되냐 안 되냐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글쎄 저는 됩니다 혹은 아니요 안 됩니다 라는 의견보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도 오래 했는데 생길 뻔한 적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겼던 네. 적도 있는데 이제 관리를 해서 비슷한 기로 돌아왔는데 뭐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그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내 피부가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내가 가드를 선호를 하느냐 패스를 선호를 하느냐에 따라 만두기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가드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두기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참 패스에 꽂혀 있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있죠. 그때는 어쩌다 보니 저도 만두기가 될 뻔하더라고요. 이게 되면 되게 아픕니다. 이게 잘 때 이쪽으로 못 누워져요. 귀가 너무 아파서. 제가 근데 이건 여담이긴 한데 저는 이게 뭔지 모르고 너무 아프니까 파스를 붙이고 아 상처 하나도 파스. 와, 상처 파스를 붙이고 잤는데 다음날 미친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 만병통치약에 만병통치약 아무 생각 없이 붙이고 잤다가 너무 아파서 다음날 체육관에 가서 관장님 파스를 붙이고 잤습니다. 엄청 놀림을 당했던 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일단 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 성향이 어떠냐, 플레이 스타일이 어떠냐, 그리고 내가 피부가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라고 무조건 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저의 의견이고요. 네, 네 형님.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호주 형이 얘기한 것처럼 모두 다 주짓수를 한다고 해서 만두기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얼마나 격하게 운동을 했느냐 아니면은 뭐 선수를 준비한다든지 대회를 준비한다든지 얼마나 그 강하게 운동을 좀 터프하게 이제 스파링을 하고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세게 하고 스파링 격하게 하고 이러다 보면은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데 이제 주짓수도 단계가 딱딱딱 조금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부드럽게 스파링하고 좀 천천히 생활체육 수준에서 약간 이제 좀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스파링 하다 보면 좀 생길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낮아요. 저 같은 직장인들 체육관 하루에 보낸 시간이 길어봐야 2시간, 3시간. 그럼요. 네. 그 2시간, 3시간 안에서도 3시간 내내 스파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길어봐야 많이 해봤자 1시간이겠죠. 그럼요. 1시간 나눌 때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맨날 패스만 하냐. 주짓수는 이제 공방의 싸움이기 때문에 맞아요. 패스를 했다가 스윙도 당하고 이러면 또 가드도 해야 될 때고. 그러니까 매번 패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패스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쵸. 안 생길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패스도 이렇게 머리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종류의 패스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리의 움직임, 스텝을 이용해서 맞아. 하는 뭐 이런 종류의 패스의 그러네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머리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패스 스타일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이제 제가 봐왔을 때 비교적 조금 더 만두기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 그런 분들은 네, 있으시더라고요. 체급이 되게 좋으신 분들. 호돌프 비에라. 아, 그렇죠. 뭐 대표적인 그렇죠. 레안드로도 뭐. 네. 근데 그분들은 뭐 성향도 있지만 뭐 원체 유명한 그렇죠. 선수들이니까 뭐 그분들은 체육관에서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아주 네. 그냥. 네. 네. 그런 분들은 뭐 논외하고 일반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활체육 수준에서 체육관 다니고 한두 시간 정도 체육관 시간 보내고 이런 정도면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스파링 하시면 얼마든지 만두기가 될 가능성은 이렇게 낮출 수 있지 않나. 근데 만약에 네. 생기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두기가 되면
병원을 가야죠. 근데 만약에 스파링 네. 중에 급하게 이제 아파온 아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냉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냉찜질을 해주셔야 좀 통증 완화와 이제 좀 염증이 좀 퍼지는 거를 조금 이렇게 줄여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우선은 얼음, 아이스 찜질을 네. 하셔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그 편의점에 가시면 커피용 얼음 있잖아요. 그쵸. 그거나 아니면 이렇게 팩에 든 거. 그거 없으면은 편의점 빨리 달려가시면은 그거 팔아요. 그거를 얼마 안 하니까 그거 사가지고 빨리 냉찜질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통증을 가라앉히고 염증도 조금 가라앉을 수 있게 네. 만들어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바로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가장 네.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네. 피를 뽑아주지 않나요? 그렇죠. 병원에서는 그렇죠. 가면 이제 피를 뽑아주고 안에 뭐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거를 넣어주는 데도 그러면 있고. 굳힌다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딱 굳히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병원을 갔다 와도 이게 가끔 피가 이게 다시 찰 때가 있어요. 이게 다시 찰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민간요법인데 그 부분을 이제 좀 거지 같은 거로 뗀 다음에 그쵸. 빨래 집게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아프지 않을까요? 아파요. 엄청 아파요 진짜. 엄청 아픈데 그래도 이거 빨래 집게를 풀면은 다시 피가 이렇게 다시 차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이거를 해놓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그러면은 피가 다시 이거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아는 형한테 들은 방법이에요. 근데 저도 해봤지만 성공적이긴 했는데 뭐 의사분들이 그렇죠. 뭐 의사분들 말을 그렇죠.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네. 근데 저희는 네. 참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 뭐 왜 운이 좋냐면 저희는 체육관에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좀 많이 다니세요. 두 분 세 분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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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주사바늘 값만 주사바늘 값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아주 네.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다 의사 면허도 갖고 계시고 그렇죠.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저희는 뽑아줄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네. SNS 보면 도보 입고 그대로 주사를 주사바늘 꼽아서 피 뽑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죠. 뭐 제일 좋은 건 병원에 가는 병원에 가는 네. 병원에 가서 근데 뭐 이제 의료 계통에서 이제 하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계시나요? 계시면은 그렇죠. 뭐 도움을 좀 맞아요. 받아도 될 수도 있고 또 또 네. 다른 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쓸리면 다시 또 이게 빨개지고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뽑고 좀 처방을 받았으면 좀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어가드를 끼고 하시는 그렇죠. 게 만두기 맞아요, 다시 맞아요. 다시 올라오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네. 나오신 꽤 됐지만 한조도 한때는 이어가드 아 그럼요 네. 이어 한조 네 한조도 참 그런 네. 손목 귀 뭔가 많은 친구입니다. 네. 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가드 끼신 분과 스파링을 해봤는데. 이어가드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게 있고 네네. 두꺼운 천재질로 된 게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천으로 된 재질을 쓰시는 게 서로 배려를 하는 플라스틱을 하시면 너무 아픈데 이게 네, 서로 아파요. 서로 아프고 이렇게 막 뭐 목 걸려 있으면 그렇죠. 잘 빠지지도 맞아요, 않고 맞아요. 서로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그 천으로 된 재질 네. 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 그럼요. 네. 좋은 추천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자 그러면은 어느덧 오늘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드려야 될 텐데 오늘 주제 바로 주짓수로 하면 만두기가 되나요? 자 거기에 대한 결론은 바로 주짓수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피부 성향 그리고 운동 강도에 따라서 개인 차가 있다 생길 그렇죠.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생겼으면은 병원과 이어가드 뭐 이런 아이템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해줘야 필요가 네, 있다.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만두기가 나는 멋있다. 만두기가 나 마음에 든다. 쎄 보인다.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간혹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러면은 귀가 좀 빨갛고 부어 올랐을 때 관리를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아프긴 하겠지만 네. 뭐 단 한 가지 이어 플러그를 좀 그래도 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어플러그도 안 껴놓고 그냥 하면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맞아요. 커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하시고. 네.
자, 그래서 한 줄로 한번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면 주짓수를 한다고 해서 다 만두기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박사범TV 박사범이었습니다. 저는 호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